예, 네, 형님, 시작하시죠, 형님? 형님, 어디까지 하셨어요, 형님? 형,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형, 이제. 너 네? 했어, 설마? 아, 얘 설치도 안 했네? 아, 저는. 먼저, 저기, 그리고 운영자님, 형님, 저는. 아니야, 이거 그 느낌 내지 말랬지? 오케이, 상호야, 재밌게 하자, 오늘. 예, 형님, 어, 재밌게 하자. 저희 너무 재밌어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 어, 새로 나와가지고. 형님, 가보시죠, 형님. 어. 야, 형 벌써 시작했어? 어. 아, 형님, 저도 시작했어요. 들어왔어요, 형님. 와, 형님, 서버 진짜 어디야, 난리 났다, 봐. 와우부터 해가지고. 어? 서버 어디에요, 형님? 서버도 있어? 서버 검황 천마신궁 도대에 있잖아요, 세 개. 어? 에? 형님 설마 이까지 안 해놓으신 거예요? 형 튜토리얼 안 깼는데? 에? 형님 빨리 깨십시오.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형님. 오케이. 근데 이거 엄청 금방이에요. 그 튜토리얼 엄청 금방이더라고요. 한 2분도 안 해도 깨지더라고요. 아, 미래, 아, 상호야, 화면에 쿠폰번호 노출 해야 돼. 해놨죠, 해놨어요, 벌써. 아, 고맙다. 와, 여러분, 이거 쿠폰번호거든요. 여러분들 쿠폰 이거 열흘 광고 시작하시는 분들 이거 쓰시면은 굉장한 아이템들 많이 드리고 있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무료 쿠폰입니다. 여러분, 다 쓰실 수 있어요. 아, 완전 무료 쿠폰이에요, 지금. 썼어? 아, 저 이제 쓰려고 해요, 형. 코코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와, 근데 이거 지금 아까는 로딩이 안 걸렸는데 지금 좀 걸린다. 지금 유저 터지나봐. 어, 지금 장난 아닌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아까 서버 이거 그냥 파란색이었는데 이제 혼잡으로 다 바뀌었네. 그니까 설정 정보 쿠폰번호 입력해서 하면 된대요. 어디 가지?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열혈강호의 세계로 출발. 타요타요몽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지금 다운받고 있습니다. 같이 해요 타요님 히읗히읗. 네. 대박 대박. 타요타요몽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거 스팀 게임인가요? 그래픽도 아니요. 재미있어 보입니다. 아, 스팀 게임인 줄 아셨구나. 이거 모바일 게임인데. 아, 이 PC 게임으로 지금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형님. 아, 그럴만해. 나도 맨 처음 PC 게임인 줄 알았으니까. 아, 그래픽이 너무 좋아가지고. 와, 성우 잘한다. 아니, 나 깜짝 놀랐어요, 지금. 보니까, 감사합니다. 성우랑 묶어서 많이 해주시는데, 그때 디스코드 많이 해야겠다, 성우야. 같이 하니까 재밌다. 혼자 해도 재밌지만. 아, 그치, 같이 하면 더 꿀뚱이죠, 형. 그치, 그치. 와.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형 스테이트 같은 거 깨는 게임인 것 같은데, 형 몇 개 깼나요? 가장 멀리 끼는 사람? 열혈 강호가 모바일로 나오다니. 너 현질했어? 설마? 현질 하나도 안 했죠, 형. 진짜. 저는 무과금 유저이기 때문에 현질 안 했어요. 아니, 상호 디스코드가 왜 이렇게 옴닉이지? 옴닉이 뭐예요, 형님? 그 소리 막 막 그러는 거. 이게 왜 이렇게 혈래? 그쵸. 각성 초식? 오! 이거 만화 팬들이 되게 좋아하겠다. 그니까요, 만화 본 사람들이. 상호 형, 금방 끝낼게, 형. 아, 너 벌써 진행 중이네? 아니요, 저 진행 중 아니에요, 형님. 기다리고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니, 서버 여러 개라서 그냥 대충 느낌만 보고 있었어요, 형. 아. 어차피 그 다음 바로 이거라서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큐피 언제 뿌리시지? 1111장이 며칠? 엄청 많은 건데? 자, 일단 서버는 이제? 어디야, 성우야? 형, 서버 어디로 할까요? 형이랑 정하려고요, 이제. 천마신군, 이거 멋있다. 아, 그 4개짜리 이름? 어. 오케이, 글로 가죠, 그러면 형 서버. 저희 글로 정하죠, 천마. 오케이. 예? 네? 행인님, 운영자님, 중계방도 나중에 뿌려주세요. 꼭. 맞아, 중계방이 중요한데, 맞죠? 손이 근질거려서 못 참겠네요, 형. 바로 하러 갑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만화를 안 봐가지고 한비광이 더 세요? 다바린이 더 세요? 형... 몰라. 아, 형 봤잖아요. 만화 봤다면서요. 아까. 봤는데 너무 어렸을 때라. 아, 그럴 수 있지. 너무 어렸을 때라. 너 캐릭터 뭐 했어? 한비광, 다마린. 저 지금 두 개 중에 결정을 하려고요. 형 다마린 하려고. 마음에 들었어, 지금. 아, 그럼 제가 한비광 할게요, 형. 오케이. 오케이. 생성 누르면은 형 아이디 닉네임 자동으로 될걸요. 그냥 없기 맘대로 난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잠깐만, 내 형 아이디 뭐예요? 형 이름이 적혀져서 편안한 정수기로.
저는 낯가림도 어깨살로 정해졌어요. 나 열간이 힘으로 와. 자기 맘대로 막 정해져 이게. 이럴 줄만 나도 쿠폰을 써야겠다. 와, 어, 화면 보이세요? 깜빡깜빡거리는 거 여러분들? 튜토리얼 완료해야 쿠폰 쓸 수 있는 거 같은데요, 형? 아, 그런가 봐. 형 지금 튜토리얼 어, 할게 이거. 난이도 관문 보고. 저도 하고 저도 이제 해요. 네. 강호 출전하는 거 맞죠, 형? 오케이, 오케이. 와. 한번 더 인정해 볼까요? 일출몽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달이선생 이거 등장문. 와 이름이 자동으로 정해지다니 너무 편리하네요. 각개민정달이 인정다. Is this homework? 청하신구님 찾으셨습니다. 형님 형님 게임할 때 이런 거 다 읽는 편이세요 형님? 아 형 다 읽지. 아 됐어요? 워낙 스토리가 좋은 게임이니까 형 다 읽고 있어 지금. 아 진짜요? 아, 와 진짜요, 대박이네. 아 진짜 아 스토리가 너무 재밌는데 그냥? 어, 빠르게 두 번 누르면은 그 대쉬가 있고 하가몽피오님 50회 연계기도 가능하대요. 오 오우갓겜. 어 저기 위에 콤보도 있고 정말 갓겜인데 이거 싸울 수도 있나 둘이? 광고하는 줄 알겠어요. 진짜 재밌어 보여요. PK 있으면 한번 해보죠. 아직 힘든지 모르겠는데. 어 이거 출시한지도 얼마 안돼가지고. 네. 시청자분들 이거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혹시 이거 PK도 있나요? 보스 출연. PK 있어요? 어, PK 아 진짜로 있어? 뭔가 없을 것 같은데 PK. 우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이때 이때. 아 네. 여자친구가 싸울 수 있나 그걸 모르겠네. 아, 근데 타격감 진짜 좋다. 그리고 이게 형 던전앤파이터 만드신 분들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타게임 언급하지 말랬는데. 아. 공지로 써놓으셨는데. 타요타요몽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도전은 닉네임이 공포의 인형이네요. 멋진 닉네임이라 기분도 좋아집니다. 어, 형 레벨 2렙 됐어요 형님? 어, 별풍선 어 10개 형 감사합니다. 처음 거 이제 깼어. 저도 초월 부상 받았습니다. 상호 잘 안 읽는구나. 초식 이게 그 스킬이구나. 에 뭐 좀 궁극기 같은 그런 거 같은데요, 맞죠? 뭐 이런 식으로. 송무는 무사들의 습격. 이게 아마 만화 스토리랑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만화 안 보신 분들도 이거 보시면서 아 열혈강호. 나는 이 대작 만화가 이런 스토리구나 하시면서 배우실 수도 있고요. 어, 지금 한비광이랑 단발이 만났어요, 형. 지금 저는 형도 만났어. 뭐, 형님 벌써 지났네요. 초식권. 와 이게 엄청 여러 가지네. 와 이거 엄청 세다. 이거 두 개 섞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섞어서 때리면은 어...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이게 빨간색이랑 오! 아 근데 진짜 괜찮다. 저는 여러분들 그 오늘 방송이 끝나고도 저는 이걸 할 거예요. 형님 그 디스코드에 보면 핫스톤만 하시던데. 어? 아. 아. 지금 진짜로 할 거야. 아, 저도요, 형. 저도요. 저도 잡았다고 할 거예요, 이거. 나도. 내기할까? 나중에 일주일에 누가 더 레벨 높은지? 어, 좋아요, 형. 그렇게 하죠, 형. 그래, 바로 가자고. 예, 네, 바로 가자고, 해요. 여러분, 같이 하죠. 아, 그럼요. 이것도 아마 길드 만드는 시스템 있을 텐데, 제가 이따 만들어서 여러분들이랑 진짜 같이 해요, 여러분들. 어, 형, 저 레벨 3 됐습니다. 형도. 형 이제 검의 정체야. 근데 형 캐릭은 좀 형 그 피지컬 그 어렵다고 하던데요 컨트롤하기가? 아니 그냥 두들기면 되던데? 아, 그래? 아 상호 여기 청개빵 할 거지? 달아... 더 멀리 간 사람. 아 진짜 청개빵이에요? 어. 어 콜. 아, 진짜로 이거 그 끝나기 전에? 어 끝나기 전까지 오케이, 가장 멀리 간 사람. 오케이 콜. 야 자비스야.
여기 보석 5천 개만 충전해줘. 아형 그거 안 되죠요. 알았어 알았어. 아 무과금으로. 어 무기 강화 부족까지 있고. 아 지금 똑같구나. 형도 이제 강화했어. 저도 형 이제 진짜 승급하는 중. 나도 핑칸 누르는 중. 부적? 저는 형 스토리 다 읽으면서 해요 원래. 어 형 방송 끝나고 다 읽을 거야 다시. 아 이거 스토리 다시 보는 기능도 있어. 아아 오케이 인정. 어 타격감 장난 아닌데 이거. 오케이 간다. 아직은 튜토리얼 중이라 여러분들 이거 끝나고 닉네임 정할 수 있겠다. 저 아직 닉네임 아니요. 편안한 점수기라. 그 성호는 닉네임이 낯가리는 어깨살이에요 님들. 자기 맘대로 막 만들어줘요 이게. 그러니까 자동으로 되더라고. 그 이렇게 중간에 스킬도 진짜. 섞어주고. 그럼 마녀 잡았습니다 님. 벌써? 잠깐 끄고 계시네. 살짝 느리시네 형님. 저 4렙입니다 형님. 어 형도 지금 잡는 중? 마융 네, 충전 하루 강아지 같은 놈이로구나. 특수기? 특수기도 있네. 아 얘 특수기는 이게 맵도 바뀌어 튕겨나는 거구나. 뚜루룽. 누군가 이 검을 노린대. 스토리 안 읽었지? 아이 다 읽고 지금 다 읽고 있어요 지금. 알고 잡는 중이요. 와 보상도 엄청 많이 준다. 초회 보상으로 퍼주네 퍼줘. 어 진짜로 딱. 어. 아, 여러분 지금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시작하셔야 또 아이템 좋은 거 많이 주니까. 그리고 저 쿠폰도 그 지금 여러분들 다 사용하실 수 있는데 나중 되면은 그 저게 못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와 콤보 보이세요? 처음에만 주는 쿠폰이라서. 맞아 저 쿠폰 무제한이에요 여러분들. 화면 위에 떠져 있는 거 아무나 쓰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피는 살짝 막 깔리면 막 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거? 어 이거 그냥 아, 두 개 막 섞어서 하면은 초보자분들도 어. 하기 좋겠네. 공중에서 어. 안 내릴 수 있네. 어 맞아 맞아 공중에서 계속 때려요 그냥. 오. 얘까지 정리를 해주고. 아, 세상 참 좋아져. 마열광도 신유 이 캐릭터는 셉니다. 어 잠깐만. 와. 저 5레벨. 형도 이제 곧 5레벨. 형 레벨 5. 형도 승리. 형도 얘 잡았어. 뭐, 형 왜 이렇게 빠르세요? 너 더 빨라 지금. 설마 스테이지 막 깨다가 막 별 두 개로 깼는데 막 넘어가고 그런 거 아니죠? 아 이거 당연히 무조건 별 세 개? 아 무조건 별 세 개 콜. 오케이 현질 없이. 현질 없이 진짜 현질 없이요. 이 게임은 현질 안 해도 되거든. 그래가지고 현질 안 해도 맞아, 머리가 무과금으로 가능하니까. 시청자분들도 같이 한번 해봐요.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같이 게임하느라 방송에 집중 못할 것 같네요. 진짜 너무 재미있습니다. 아 같이 게임하느라 또 집중이 안 되신다고. 방송이 또 이게 그런 게임이지. 특별한 선물 준대. 의상 상자. 저도 의상 좀 까보세요. 과연 뭘 줄까? 어 파란 색깔 의상이네요. 아래 있는 의상 버튼을 눌러보세요. 와 이거 튜토리얼도 동영상으로 여러분 글이 아닌. 짜잔. 어 잠깐만 의상 특수한 의상 있나? 이런 의상? 어디서 멈췄지? 뭐야? 아 이거 옷을 이렇게 입히면은 전투력도 오르고 옷장 목록을 여러분들이 이제 세이브를 해서 총 4개까지 나중에 할 수 있네요. 오 운영자님 오셨어? 퀵뷰? 어 저 왔다 갔어요 형. 제 방은요?
쏘 가던데? 쏘 가는 거 같던데? 저는요! 게임 시작 안 되고. 저희 애들도 주세요! 형, 갓겜, 갓겜 해야 좀 잘 주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갓겜, 갓겜! 갓겜! 갓겜, 갓겜! 열광 갓겜, 갓겜! 형, 늑대 잡는 중이야. 아, 이제, 여러분들 이제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자동 전투도 된다. 잘 싸워, 생각보다, 그리고. 아, 이렇게 뭐냐? 그래서, 근데 이렇게 자동으로 여러분 전투를 하면은, 오래 못 가. 그러니까 멀리 못 가. 그렇죠. 어려운 데가 안 돼. 그래서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시거나 직장 다니시면서 이렇게 돌려놓는 거죠. 근데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와, 방금은. 액션 진짜 멋있다. 일출봉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오호 타연님 자세한 설명을 들으니 이게미 왜 갖고 있는 줄 알게 됩니다. 진짜 너무 좋은데요? 그니까 강호만 타격감이 취할 것 같아. 손맛이도 있네 이게. 이게 지금은 저희가 방송을 위해서 PC로 하고 있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직접 핸드폰으로 하시면은 더 재밌으실 거예요. 아 이게 연대기 한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오호 오케이. 선물. 아 이제 익별할 수 있다. 벌써? 상호야. 아, 진짜요? 저 빨리 가고 있어야 돼. 닉님 빨리 타이어 먹어야지. 나도. 물자 물자. 타이어 사용 중. 오케이. BJ 타이어 사용 중. 벌써 다 뺏겼네요. 잠깐만 타요다. 오케이 타요다 됐다. 우자님을 위해 선물. 어 공격. 닉네임 언제 이따가도 됐다? 아이디 바꿀 수 있나 봐요 형. 어? 이따가도 아이디 바꿀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아 돈 내고 뭐야 벌어지네. 그인데? 나 거기서 이제 줄 거야. 이게 여러분들 무료 뽑기도 막 있네요. 와 뽑는 것도 이렇게 연출이. 튜토리얼 끝났나 봐요 이제. 어? 튜토리얼 끝난 것 같은데요 이제? 어. 뭐 형 벌써 다 하고 있어요? 어 형 이제 쿠폰 쓰려고 무료 쿠폰. 아 어 나. 자 이제 여기 여러분들 이제 쿠폰 번호를 요렇게로 입력을 하면은 보상을 주죠 우편으로. 자 우편을 가볼까요? 야 보석 100개. 근데 이게 무제한이에요. 그래 쓰는 게 무제한이 아니라 여러분들 계정상 다 쓰실 수 계정상 쓸 수 있는 게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이거. 맞아요. 입력하면 온타임 행동력 보너스도 있고요 여러분들. 또 이런 모바일 게임들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되게 이벤트 같은 거 많이 하기 때문에 막 뿌리니까. 그냥 퍼주잖아. 형님 이거 비밀 상자 까셨어요 형? 형 비밀 상자 이제 깔려고. 어 저도요. 오 제발. 아 제발. 아 이상한 조각 줬어. 아이 형 혹시 각성석 조각 받았니 형호야? 저 아주 이상한 조각 받았어요. 막 공격식 조각 받고 있는데? 나 무기 같은 거 줄 줄 알았는데 이게 뭐지? 신기 영웅 결정? 아 다이아 하나 더 써봐야겠다 특별 아이템. 무기 나와라 제발 무기. 상호 형 이제 스토리 달릴게. 아 예 형 저도 달릴게요. 응. 사파. 아 여러분 자동도 되게 잘 써. 아직 초반이라 쉬운 건가? 그치만 저는 자동 안 하고 제가 직접 싸울게요 여러분들. 핸디컬로다가. 어 저 자동 중이야? 이게 직접 컨트롤하면은 위로 뛰어서 못 내려오게 할 수 있어. 여러분들 이렇게 보이시죠? 방금 여러분들 이렇게 보이시죠? 10개 감사합니다. Is this homework? 산적 잡고 계세요? 어? 오 산적. 산적 잡고 계세요 산적? 어 형 이제 산적 잡았어. 오케이. 완벽한 내 나라.
왜 나는 근데 퀵뷰즈로 안 주시지? 안 오시지? 서운 서운 될까요? 난이도가 어려움이래. 아 무기 강화라고. 아 소리야 안 끝났구나. 무기 승급 됐고 짜잔 레벨 강화 상입을 강화 좋은 게 나올 거야. 오케이. 아, 이 관문을 걔 다도 뚫어야 되네. 형님. 어. 형 방금 다이아 결제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아 방금 보고 있구나. 아, 아 아니 아니야. 잠깐 그 봤는데 아 뭐가 나오길래. 금액이 어떻게 되나 그... 확인만 해봤어 확인만. 아 보고 있구나 얼마지? 방송. 아 아 너무 애잔해 형. 아 형 양식적으로 안 하지. 어, 걱정 안 해도 돼. 양식적으로 해요 형 진짜. 응?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그 무과금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또 그런 것 때문에 아 시작을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니까. 맞아 모바일 게임 좀 현질해야 된다는 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 아 근데 왜 진짜 내 방송만 안 와주시지? 이제 오실 때가 됐는데? 사과멍충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타격감도 엄청나고 오케이. 게임이 정말 재밌어 보여요. 저도 다운받으러 갑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아, 열나고 옛날에 PC게임도 있지 않았나 아닌가? 그 옛날에 있었지. 맞아요 맨날 PC게임 있었던 것 같은데. 어 그거랑 다른 게임이겠지? 신하S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서버 좀 알려주세요. 같이 하고 싶어요. 아 중계방에서 퀵뷰 받으셨다고요? 아 진짜요? 아, 중계방에 있는 사람이 두나보다. 아 그 아까 그 말에서 그럼 본방도 주세요. 운영자님 오늘 1111장 뿌린다고 하셨어. 그니까 1111장 이거 타줄텐데 그러면 그 스킬도 좀 찍어야겠다. 와 뭐 왔네. 다이아 어떻게 쓰고 계세요? 형 그 아까 상자깡만 했어. 아 전부 다? 어. 어 살짝. 근데 보석 계속 퍼주시는데? 아, 그, 아 그러네. 신하 S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진짜. 어. 개꿀. 초식도 이건 레벨이 안 되고요. 와 무기를 안 주는구나. 가자구. 신하 S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서버 좀 알려줘요. 같이 하고 싶어요. 서버 여기 네 글자 서버예요. 나머지 다 두 글자야. 아 지금 무기 강화를 너무 많이 했나봐. 녹는다 상호야. 아 엄청 많이 했어요 형? 어 무기 강화하고 되게 편해. 아 완전 다 나도 끝까지 강화시켜야겠다 이거. 형 몇 강까지 했어요 무기? 형 지금 몰라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어. 헐 여러분들 이거 대결 컨텐츠 있죠? 그런 거 PVP 한번 해보시죠 진짜. 어 좀 근데 그걸 레벨 높아져야 좀 나올 것 같아. 네 맞아요. 20레벨을 찍어야 될 것 같아. 20레벨 찍어야 또 다른 계정도 만들 수 있고 보니까. 오 멧돼지.
와 이게 조합에 따라서. 아 형님 제 방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갈게. 아 저도 와주세요 저도. 변을 타고 갈게. 왜 얘 두 번이나 가주시고 왜 전화 안 와주세요. 오셨다. 오늘 형도 오셨어요? 어. 두 방 주고 사라졌는데. 여러분 지금 채팅 많이 치세요. 중계방 분들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지금 채팅을 많이 치세요. 그러면 훈련님 퀵뷰 오늘 1111장 뿌리시거든요? 이럴 때 어? 받아야지 여러분들. 안 받아야지 네. 오케이 다 완료했고 개꿍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캐릭터 레벨업도 중요한데 무기 강화가 제일 중요하구나. 박개미네요 너무 재 미타. 뭐야? 오케이. 그 다음에 견장 좀 강화를 할게요 여러분들. 어 점점 어려워지겠다. 어려워지면 재밌겠다 이거 좀 피지컬로 하면. 그니까 아직까진 쉬워가지고. 생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런 게임 감사합니다. 피지컬 좋아요? 아 형 기가 막히지. 우와 타격감 완전 짱이에요. 눈으로 하는 게임 잘하네. 어금니 살려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상호 있는 것 같아 여기. 네요? 아직 안 열렸는데 우리 레벨 낮아서 강호 대전 도전 무림 매전 이런 게 있네. 저희까지 뚫고 대전하자.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이거 오케이, 던전 오케이. 도는 것보다 저런 거 해가지고 이제 몇연승 이런 게 하는 게 낫겠다 맞죠? 어. 아 강 형 무림회전 강호대전 레벨 14대 된대요. 레벨 14? 그 도전은 레벨 10대 되고 무림회전은 13 강호대전은 17대 되는 것 같아. 강호대전인 것 같아 왠지 맞죠? 아 오케이 거기까지 빨리 키워야겠다. 아 왠지 강호대전 빨리 키워보자. 오늘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네. 아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어 재영이 형. 오케이. 마이트 갈게. 오. 와 스킬이 진짜 세다. 아, 근데 평타가 아직까지 세네요 여러분들. 지금 열혈강호 모바일이 여러분들 네이버 검색어 10위입니다 아 진짜요? 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시청자분들 열혈강호 모바일이 지금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0위까지 올라갔거든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형님. 어? 10위 메이지러는데? 아니 그 어디? 카톡방 내가 눈치가 없네. 어 여러분 저 못 봤네. 아 여러분 지금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또 부탁드립니다. 하나 1까지 한번 올려봅시다 쭉쭉. 캐너님 18개 갓겜 지금 시각 10시 36분. 어이 좋네요. 어 저건 뭐지? 히카리 저 같은 거? 오케이. 어 콤보 연습장도 있네? 아니 진짜 어, 맞아. 뭐가 많긴 하다. 와 이거 뭐야 좀 세진다 슬슬. 아 콤보 연습도 할 수 있구나. 어 이거 진짜 좋은데? 콤보 연습도 할 수 있는 거네? 확실히 게임을 많이 신경 썼다는 게 느껴져요. 응 만들 때 그죠. 와 이렇게 어 이제 보스 잡기 어렵네. 어, 뭐 계속 주는데? 살짝 센데? 어이, 부상 좋다.
아 저건 아직 레벨이 안 되는구나. 어 진짜. You're beautiful. You're beautiful.